하겠습니다. 오늘 2018년 2월 9일 검찰청에서 선관위원장 고발한 역사적인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정상환 목사님 또 조충렬 안동데일리 대표 또 김충룡 우리 또 박용충 저 소송 당사자님들 해서 오늘 선관위원장을 고발하고 수사를 당국에 촉구하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이제 접수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의 인터뷰를 한번 소감을 말씀을 듣겠습니다. 가지고 하라. 예, 정창환 목사님, 이제 고발을 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특히 뜻이 깊은데요. 설 연휴를 맞아서 우리가 다시 대법원에 무효소를 내고 이제 그 선관위 김영덕 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좀 국민들한테 다시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대진이 조충렬 대표와 그리고 사대본 대표인 저와 공동명으로 이렇게 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같이 접수하게 됐습니다. 우리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박충렬, 박충룡, 박충룡, 박용충, 박용충, 박용충. 네, 죄송합니다. 박용충 괜찮습니다. 네. 대표와 같이 이렇게 지금 검찰청에 와서 접수하고 지금 제가 인터뷰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검찰청에 접수가 됐는데 검찰에서는 그 대법원장이 굉장히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으로서 검사들이 볼 때 아주 굉장히 새까맣게 높게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공정한 수사를 해서 의법 처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천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만은 공정수사가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1차로 저희가 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와서 고발을 했는데 그냥 며칠도 안 돼서 그냥 즉각 기각이 됐어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이거 이 사건이 기각이 되면은 그 기각한 검사는 또 고발을 할 것입니다. 이거는 끝까지 하여튼 의법 처단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투쟁할 것을 미리 국민 앞에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법원에 지금 무효소가 예. 제기되어 있는데 거기 그쪽 대응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예, 지금 대법원으로부터 2월 13일 10시 3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변론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대본의 임원들과 함께 토크쇼를 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한간에서는 그 선거무효 소송이 그 되겠느냐, 뭐 증거가 있느냐, 또 대법원에서 그거 원고선을 들어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그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아주 자신 있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증거도 충분하고 더구나 사전선거를 함에 있어서 투표가 끝난 후에 그 투표지함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보관을 하고 4, 5일간 보관한 후에 개표하는 날 어떤 방법으로 개표장까지
그 투표제함을 이동시키고 어떻게 개표를 한다. 뭐 이런 구체적인 그 법적 근거를 마련 안 하고 완전히 엿장사 가위질을 하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멋대로 사전선거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이 원고들의 손을 안 들어줄 수 없도록 당연무효의 선거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승소하리라는 그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영충 수석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지금 그 선거는 투표용지를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를 개표장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선관위한테 물어보니까 착취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착취 현상을 일으키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를 개표장에 안 나왔어요. 개표장에 안 나왔으니까 그 함을 바꿔치겠다. 투표함을 그 정도로 그 엄청나게 했다. 그 홍준표 그 대표는 그 부정선거를 한 거를 알면서도 그거를 그 뭐 자기가 뭐 보면은 뭐 의당이 졌다 그렇게 부정선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좀 그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네. 예. 그래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고요. 네네. 이번에 설에 지금까지 그 5월 9일 날 선거가 있었는데 6월 6일 날에 우리 저희가 대법원에 하고 제소를 하고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가 그 좀 많이 이제 묻혀졌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근데 다시 한번 설을 계기로 우리 가족들이 모인 데서 이 투표용지나 이제 선거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우리 지역이 다르니까 우리 형제들이 그래 모였을서 좀 이렇게 의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잠깐 얘기 한마디 해라. 너 들어가서 너 들어가서 한마디. 아 그만해. 아 그래. 아니, 그만해. 괜찮겠어. 예. 마무리. 예. 그러면 이상 안동데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